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생동감을 안겨줄 이색 박물관들이 떴습니다. 정성과 노력이 깃든 취향 저격 이색 박물관으로 함께 가보실까요?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박물관. 이곳은 세계의 다양한 자동차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동차 박물관인데요. 최근 이곳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. 바로 다양한 피아노들이 들어선 건데요. 아름답고 고풍적인 피아노들의 향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저희 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피아노 박물관이고요. 1700년대부터 1900년대에 이르는 총 31대의 가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어머, 눈부셔라. 빛나는 자태 선보이는 이 피아노는 올해 박물관 개관 기념으로 제작. 특별한 피아노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 모랑드 가문에서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이자 유명한 조각가였던 로댕에게 조각을 의뢰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.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단테의 신곡에서도 천국을 표현한 작품으로 피아노 상부 덮개 쪽에 보시면 100명의 천사가 직접 새겨져 있습니다. 원목을 조각을 한 다음에 그다음 피아노에다 갖다 붙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원목 그대로에다가 직접 조각을 한 거라 더욱 가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피아노 박물관에는 건반 악기의 조상으로 불리는 하프시코드부터 1900년대 초기 그랜드 피아노까지 전시해 피아노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. 국내 최초의 피아노 박물관인 만큼 관람객들의 반응 역시 아주 뜨겁습니다.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피아노들을 여기서 보게 되니까 되게 신기하고 특히 말이 24K 황금 피아노나 옛날 피아노들 보니까 참 이렇게 사진이나 TV로 본 거랑 좀 다르네요. 예, 되게 좋습니다. 예. 생소한 박물관이라 집에 있는 거하고 피아노를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좀 관찰해 보고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박물관인데요. 어머나,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온통 술. 이것은 홍현진 관장이 오랫동안 수집한 결실들을 한 곳에 모은 술박물관입니다. 처음에 뭐 술을 미니처 작은 술을 수집하다가 뒤에 큰 술까지 다 모으게 되었고 모으다 보니까 우리나라 술 역사를 시대별로 지역별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모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제조 방법을 보며 추억을 되살리고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. 술술 푸는 이야기들이 가득. 이 항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 항아리는 밀주 항아리입니다. 70년대, 80년대에 우리나라 식량이 부족해서 술을 법적으로 못 만들게 돼 있었어요. 저 개인들이 이렇게 뚜껑을 덮어두면 일반 독인데 이걸 열게 되면 젓갈통이 나옵니다. 이 젓갈을 드러내면 이 속에 또 술이 숨어 있었어요. 이 속에. 그래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눈속임용으로 만드는 술입니다. 취미로 시작한 술 수집. 혼자의 취미에서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을 조성하면서 즐거움을 배로 키워가고 계신데요. 세계 각지의 술들은 물론 전국의 술들을 지역별로 정리. 게다가 회사별, 종류별로 가득 전시돼 있어 보는 재미가 술술 쏟아집니다. 특히 청와대에서 나오는 기념주까지 총망라. 수집할 때 고생도 많이 하셨겠어요. 근데 이 술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전시해놓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한 서너 종을 더 지금 구비해야 된다 못 해올 것입니다. 근데 술을 내요. 술은 똑같은 술인데 단 도자기에 청와대가 지키도록 하는 거 또 대통령 이름이 지키도록 하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. 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병따개와 각종 술잔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. 예쁘고 화려한 미니어처 술은 4,300여 병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집니다.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인 것 같아요, 수집품이. 그래서 보러 왔고 보니까 너무 모아놓아서 그런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이거 다 가지고 싶어요. 오늘의 종착지 제주시 주천읍. 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실제 크기의 티라노사우루스 작품이 눈을 사로잡는데요.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정크아트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.
자동차나 오토바이 부품 같은 산업 폐기물 등을 이용해 만든 대형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. 그 정카트 예술 박물관입니다. 정카트란 그 이제 폐자원, 폐철 등을 그 활용해서 수준 있는 예술품으로 탄생시킨 그러한 박물관인데요.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.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정카트 작가들의 작품으로 재탄생한 박물관. 제주를 주제로 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. 초가와 흑돼지, 제주 해녀의 모습까지도 정크아트로 승화했습니다. 특히 대형 도라르방 작업은 더 녹록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입지적인 여건이 제주도다 보니까 도라르방에 대한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댐을 통해서 이 작품을 연출하다 보니까 그 무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참 힘든 무게가 많았었어요.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작업장 자체가 이제 공간이 한 8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작품들은 거의 12m가 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업하기 힘들었고요. 또 많은 분들이 또 노력과 땀이 배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탄생한 정크아트 박물관. 그만큼 박물관을 찾는 분들의 반응은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. 고물을 보물로 탄생시킨 박물관. 남녀노소 누구나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데요. 폐고철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실감나고 또 특히나 기계 부품으로 만드니까 더 로봇가 더 생동감 있게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사회 문제가 되는 쓰레기나 이런 폐 자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어 놔가지고 뭐 이렇게 자원 재활용도 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이 가득. 친구, 연인, 가족들과 함께 이색 박물관으로 향해보는 건 어떨까요? 지루함 노, 평범함 노노. 어디 갈지 고민 말고 이색 박물관에서 알차게 즐거움을 채워보세요.